2024년 3월 20일 회원이 쓰는 아침 편지. 김천택 김해 지회장 70세. 종합병원 수준 약골로 맨발걷기 책 3권 수차 정도 유튜브 경청 후 365일 동안 빼지 않고 맨발하니 1년 만에 삶 전체가 리모델링이 되다. 2023년 3월 29일 김해 분성산 황토길에서 만난 한 맨발러의 맨발걷기 치유 사례를 듣고 그날 저녁에 유튜브에서 치유 사례를 찾아보고 그 다음 날 3월 30일부터 오늘 3월 23일까지 361일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걷기를 했다. 그동안 박동창 회장님 책세권등 관련 책을 여러 권 정독하고 매일 온라인으로 치유 사례들을 접했다. 23년 3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9개월 동안은 주로 분성산 황토길, 산 능선길 학교 운동장에서 하루 두세 시간, 2024년 1월, 2월 2개월 동안은 바다 해변에서 하루 평균 5시간 맨발 걷기를 했다.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맨발 걷기 전과 약 12개월 맨발 걷기 한 후의 몸의 상태 비교. 1. 약 30년간 고지혈증 증세 있었다. 2023년 1월 30일 검진 결과 301까지 상승되어 3월 25일쯤부터 약 처방받아 10일 정도 복용 중 맨발 걷기 일주일 되자 느낌이 좋아 약 버리고 계속 걸었다. 혈액 내 지질 검사 결과 2003년 1월 30일부터 2003년 5월 23일 맨발 54일 2004년 2월 20일 가로 맨발 10개월 22일,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301, 230, 212, HDL 가로 40 이상, 41, 44, 38, LDL 가로 130 미만, 229.6, 155, 151, 중성지방, 가로 150 이하, 152, 97, 117. 두 번째,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함, 밤에 2, 3회 소변하러 깨어남,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기상 후 피곤함, 누우면 바로 잠들고 밤에 한번 깨어서 화장실 갔다 오면 바로 잠이 듦, 혹은 아침까지 스트레이트로 잠을 잠. 3. 어머니가 임신 중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해서 형님 누나와 마찬가지로 소화 기능이 불량, 위염, 누나는 50세경 위암 수술, 5년 전부터 위축성 위염, 장산피 화생 상태임. 다음 단계는 위암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함. 소화가 잘안 됨, 아침에 위장이 편안함. 4. 무릎 관절 상태 불량. 50세부터 62세까지 마라톤 대회 거의 100회 참가할 정도로 또 60대 초에 4년간 철인 3종 경기 연습, 10회 경기에 완주 중 7회 입상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무릎을 사용했음. 50대 말 3년간 골프 연습을 심하게 해서 좌측 무릎이 뒤틀렸음. 무릎을 과하게 사용한 결과 정형외과 치료를 몇 년간 받았기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고 낮은 산행길에도 스틱에 많이 의존했었으나 훨씬 많이 좋아졌다. 5. 주로 한쪽으로 허리를 돌리는 운동인 테니스를 40여 년 미친 듯이 한 결과 요추 4번과 5번 사이 6년 전 디스크 수술, 5번과 천추 사이 4년 전 수술, 요추 3, 4번 척추 협착증으로 곧 수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허리도 꾸부정했음. 결국 2년 전 테니스와 이별, 허리가 곧아졌고 허리 상태 좋아졌습니다. 6. 안구의 비문 현상이 거의 없어지고 머리가 초롱초롱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졌다. 장거리 운전도 자신이 붙었다. 이제 병원에
7호차 갈 일이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7. 기타 혈액검사 결과 2023년 1월 30일 맨발 54일 맨발 10개월 22일 면역 수치 500에서 2000 현재 602.2 수치율 768.1 활성산소 6.00 이하 매우 좋음으로 판정 황산화 능력 1.20 이상 1.98 매우 좋음으로 판정 8. 심내혈관 나이 2023년 12월 7일 맨발 8개월 대학병원 검사 결과 58세로 실제보다 마이너스 12세가 나왔다. 실제 그렇게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양입니다.